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산물은요, 새우보다 더 큰 배 하이라몬 잼입니다. 좋습니다. 이번 영상은 자신의 물건 팔아서 돈 벌기인데요, 집에 있는 물건인데 버리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집에만 두기에는 애매한 물건들 있잖아요. 저희도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요, 오늘 그 물건들을 팔아서 돈을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고, 따라오라고, 같이 가자고. 도재씨 준비해오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.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물건은요, 게임기입니다. 오! 오! 이걸 진짜 파는 게 진짜 비싸다고. 제가 막상 사놓고 게임을 안 해요. 집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어. 그럴 바에는 팔겠습니다. 그러면 저 주세요. 두 번째 물건은요, 제가 진짜 아끼는 겁니다. 축구선수 호날두의 진필 사인볼. 진짜? 호날두 진필 뭐야? 사인볼. 에이, 이게 뭐야? 한글로 적혀 있어, 한글로. 호날두가 한글로 사인할 수 있잖아요. 한글 좋아할 수 있잖아. 그거는 그렇다 쳐. 근데 건강하세요. 사투리야 심지어. 나 너무 억지였어. 이거 준비해오신 거 한번 보여주세요.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해온 물건은요, 저희 집에는 뭐 딱히 없어가지고 지금 끼고 있는 시계를 팔도록 하겠습니다.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. 손목에 찼는데 냄새는 겨드랑이 쉰내가. 이걸 팔도록 하겠고요. 첫 번째 준비한 물건은요, 브라질 여행을 한번 갔다 왔었어요. 기념품을 사온 게 있는데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요? 브라질 가서 브라질리언 왁싱하고 나온 털. 강진우 씨, 물건 준비됐나요? 굉장한 거 준비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물건은 노트북입니다. 에? 카페 가서 하려 했는데 카페 이거 가져간 적도 없고 집에서는 컴퓨터만 하기 때문에 버리긴 아깝고. 누가 버려 노트북을? 아, 저 버리지도 않죠. 저는 노트북을 팔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물건은요, 휴지 한 장입니다. 이건 그냥 쓰레기잖아. 들어보세요, 이 휴지 한 장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. 정말 필요할 때 지갑에서 꺼내 쓰는 거죠. 두루마리 휴지를 갖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. 이 휴지를 저는 단돈 50만 원에 팔겠습니다. 대신에 사은품으로 노트북을. 아니 뭘 팔겠다는 거야? 휴지를 판다는 거죠. 저희가 이렇게 물건들을 준비해봤는데요, 이 물건을 팔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. 네. 자, 빠르게 이동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세팅 다 했나요? 시계 안 갖고 왔는데? 빨리 갔다 와, 갔다 와. 내가 뭐 다 팔게. 근데 여기 저도 겨드랑이 신내가 날 수도 있어. 니 거에선 다 겨드랑이 신내. 돌쟁이 귀중품을 팔고 있습니다. 정말 다양한 물건, 엄청난 가격. 자, 여러분 이렇게 자 다시 오지 않습니다. 왜 이렇게 안 팔리냐? 힘들어. 굳이 모르는 사람한테 안 보내도 되잖아. 그렇지. 우리 지인한테 보내도 되는 거 아니야? 이 근처에 미란사니까 걔한테 전화하자. 친구 있어? 나 인싸야. 어 여보세요? 뭐하고 있나? 잠깐만 우리 도와주면 안 되냐? 밥 사준대. 어, 밥 사줄게. 됐어. 걔가 이걸 사서 그 돈으로 밥을 사주자. 뭐하냐 니들. 우리 애장품을 팔고 있어. 고객님 노트북 파는 거야? 아쉽게도 이 노트북은 판매를 하지 않고 이걸 사시면은 노트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. 휴지 한 장인데 단돈 50만 원. 노트북이 50만 원이란 거? 아니요 휴지 한 장이 50만 원. 하시겠습니까? 진짜 50만 원에 파실 거예요? 네. 얼마 전에 지환씨가 이별을 했는데요, 그분 이름이 자 이건 편집. 근데 저는 상관이 없는 게 제 물건이 아니라서. 제 물건인데 강진우씨 전 여자친구는 20만 원에 20만 원에 드리도록. 이거 또 파는 거야? 이거 얼마? 만 원. 제가 진짜 맡아볼게요. 이 사람들 MSG가 이게 오버하는 정도는 아닌데 안 난다고? 냄새나 진짜. 진짜 냄새나. 5천원에 하자. 아무거나 사. 더워. 네. 솔직히 좀 너무 비싸요. 10만원이면은 이거 봐 진짜. 집이 안 좋아. 집이 어려워져서 색바지 따라라. 나도 어려워. 그 마음 알지. 내 칭찬 한 10개만 해봐. 그러면 내가 이거 다 해. 잘생겼어. 키도 크고 옷도 잘 입어. 멘트 잘 쳐. 친절하고 후머러스하고 후머러스하고 씀씀이도 크고 우정도 많고 호도도 잘하고 면허증도 있고요. 야 오케이. 야 드디어 하나 왔다. 드디어 안 살래. 야 50만원짜리. 진짜로 나 자다가 나온 거잖아. 자다 나왔는데 머리가 이래. 나 읽어야 돼. 간다? 간다? 다음에는 당신이 파는 걸로 딴 데로 옮기자. 오케이 오케이. 자, 여러분들 이제는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얘들아 호날두 침필 사인볼 게임기 게임기. 애들이 니 말 안 들어. 나 팔에 관심 있어. 이게 초딩들의 힘이구나.
저희가 자신의 물건 팔아서 돈 벌기 미션을 했었는데 저희의 물건보다는 이 알바몬한테 관심이 더 쏠려서 저희의 물건을 하나도 못 팔았어요. 물건이란 정말로 이렇게 물건으로 이행시 물! 물론 이런 생각하겠죠. 오 건! 건물 사고 싶다. 건물 원해? 알바몬에 알바몬! 돌잼 돌잼.